자, 여러분,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상 반응이 굉장히 많죠. 한 20만 회 정도의 굉장히 많은 부작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1차 의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mRNA 백신을 맞고 나서 가슴 답답하거나 숨 차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다룰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최근 이슈된 내용은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두 가지 정도 다루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우, 두근거린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럼 두근거린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맥박을 재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시에 대개 90회가 넘어가면 좀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활동할 때150 정도를 넘는다. 이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의사를 찾는 게 좋겠고, 또 두근거림의 한 종류는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맥박이 거른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쿵쿵 거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불규칙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호흡곤란, 숨가쁨, 호흡시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해야 될 거는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숨쉴때 통증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얕게 쉬거든요. 그럼 통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끝까지 내뱉어 보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침을 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세와 관련된 건데, 되게 누워 있을 때 되게 통증이 오고 심장님일 때는 앉을 누워 내 네, 있을 때. 앞으로 앉아 있거나 기울일 때좀 덜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움직임과 관련되는지도 의사한테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함인데, 이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뭐 바늘로 찌르듯이 예리하게 아픈 찌르듯이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짓누르듯이 둔하게 아픈지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가. 이건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언제 진료를 받을까요? 대개 심장 관련 증상이 백신 맞은 후에 2주 이내 발생하는 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거나 어지럽다면 의사를 찾는 게 좋고요.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개 한 38도 넘으면 이게 사실은 심낙염이나 심근염도 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도 항상 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백신 맞았다 하더라도 며칠 뒤에 코로나로 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염이 올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저희도 경험했고, 저희 주변에서도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합니다. 맥박도 빨라지고 가슴 답답하고 숨차고 심지어 통증도 오고, 또 임파선염 이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옆구리 겨드랑이에서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임파선이 만져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임파선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이쪽 퍼져서 가슴까지 마치 가슴 심장이 통증까지. 아픈 것처럼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감별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차를 맞고 이런 증상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내가 2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 2차 맞은다면 더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미국 CDC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심낭염은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2차까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낭염의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심근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신 맞기 전에 과거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있던 사람들, 병력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원래대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 됐어요. FDA에서 패널, 즉 전문가 패널 모임이 있어서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 번까지 맞는 게 좋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문위원 보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답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닌가요? 16대 3으로 거의 대부분이 부스터샷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젊은 사람한테서 심각한 마이오카이티스가 심각한 걱정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부스터를 젊은 사람한테 권하는 것은 마이오카이티스, 심근염의 위험 때문에 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예외는 하나 줬어요. 그러면은 뭐 65세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백신을 응용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네.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연구인데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코로나를 알았던 사람과 화이자를 제대로 맞았던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게 더 이 델타 인펙션에 대해서 잘 막을 것인가 했더니 결론은 자연 면역이 더 훌륭하다, 더 잘 막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바이러스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우리가 처음 우한에서 만들었을 때 그 전염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재생산 지수라는 좀 사람이 주변에 몇 명까지 감염시킬 거냐. 네. 처음에는 이게 값이 되게 2.5였어요. 한 사람이 2.5명을 감염시킬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제가 쓰실까요? 감염력이 이 정도다. 네, 네. 그래서 그 집단에서 60% 정도만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알려진 델타 바이러스는 이 값이 6입니다. 5에서 8인데 평균 6이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높네요. 변이라서. 맞아요. 전염력도 네네. 높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럴 때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면역을 가져야 됐어요? 84%를 가져야 돼요. 같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84%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단 면역은 백신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코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입안 구강 내로 가고 결국 폐로 가는데 이때는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바이러스가 확 줍니다. 이쪽에서는. 네네. 그런데 합병증 어디서 생겨요? 이 폐로 갔을 때 합병증이 옵니다. 그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 폐 쪽의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면역이 합병증을 줄입니다. 중환자실, 네, 중환자실 그다음에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한 연구인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은 경우와 안 맞은 경우에 이 목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얼만큼 많이 주는지를 보는 건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위에 빨간 거는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그래프입니다. 아래는 이 질병 앓는 기간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한 달 정도 쭉 네. 하고 왼쪽은 바이러스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점점 줄겠죠. 네. 아까 보셨지만 결국 이 뒤로 갈수록 이제 폐로 넘어가겠죠. 근데 백신을 맞으면 조금 더 빨리 줄어요. 네. 이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이 CT 밸류라고 하는데 그냥 이 기준은 30 조금 넘는데 이 기준에서는 바이러스가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되겠어요. 약간 감염력이 있냐 없냐를 네. 판단하는 기준. 그럼 이 OST는 14일. 즉 네. 14일 동안은 백신을 안 맞은 경우에는 이때 남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네. 근데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어때요? 9일 정도까지는 남한테 옮길 수 있지만 그 이후보다는 이후에는 별로 옮기지 않는다. 즉 조금 네. 더 일찍 네, 바이러스 양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슈를 정리해보면 네네. 일반인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 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백신의 예방 효과는 감염, 전파 예방보다는 중증 예방 사망률의 감소다 라는 걸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신장염, 심근염 참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증상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